6개월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 네. 거를 여기는 24개월을 유지하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 슬그머니 요금제 내리면 된다고 하고, 요금제 내리면 당연히 요금제에 대한 25%니까 5만 5천 원짜리 떨어지면 그만큼 할인 혜택이 줄어드니까. 네, 그거는 처음 얘기한 건 못 받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기네. 네, 사기죠. 안녕하십니까. 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아, 설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설득을 잘 당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설득 당했다라 그러잖아요. 설득 당했다.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설득하면 안 되고요. 나 또한 당했다라고 소위 호구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컴퓨터를 안 사시는 분도 있지만 핸드폰은 다 사시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호구되더라고요. 뉴스에도 보니까 손님에 따라서 이게 있다라고 해서 오늘은 핸드폰 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핸드폰 가게는 어떻게 손님을 설득하는지 그리고 핸드폰 가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설명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충북 지역에서 1등을 찍고 계시는 사장님이고요. 저희 학원 졸업생이어서 제가 특별히 어려운 걸 모셨습니다. 충북에서 오셨습니다. 비를 뚫고. 안녕하십니까, 이광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이광선 사장님은 KT에서도 근무를 또 영업직원으로 하셨고 지금은 판매점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몇 년 되셨나요? 판매점 한지는 3년 됐고 네. 직영점, 대리점 예전에 KT 한지는 뭐 11년 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13년 정도. 13년 정도. 네. 자, 판매점이라고 하면 설명드리면 다 하는 거예요. SK, 뭐 KT, LG, 뭐 알뜰폰 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 와이프, 딸, 아들 다 여기다. 네. 너무 싸게 잘해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히 저한테 네. 잘해. 네. 잘 해야죠. 그 제가 그래서 소개 많이 했어요. 네, 주변 분들. 맞습니다. 아니 놀랬던 게 세상에. 그 안양 손님은 직접 네. 올라오셨죠? 네네 네, 맞습니다. 안양까지 올라오셨어요. 네, 청주에서. 네, 네. 개통해 준다고. 네 맞습니다. 너무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네, 아, 다 해드리려고 하죠. 네, 체력이 단단한 또 스케줄이 단단한. 근데 우리 그분이 60대 중반이셔서 네, 네, 네. 잘 못 다루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큰 네. 도움이 되죠. 직접 해주시면. 네. 그런 거 보람도 있고요. 네. 이게 요새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예. 책에서 감동받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핸드폰 가게 이렇게 이제 계시면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딱 보면 안 와요? 아, 이분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아, 저희 간을 본다 그러는데 간을 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볼 줄은 아시지 않았나? 알지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아.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간 봐요? 그 좀 알려주세요. 아니, 사장님이 안 하시지만, 그 알아야 이게 또 대처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안 당하는 방법. 예. 네. 옛날에 그, 저도 옛날에 그 방송에서 용팔이 기법이라고 옛날에 30년 전에 있었잖아요. 용팔이 기법 해갖고 후려치고 막 해갖고 바가지 씌우고. 요즘은 핸드폰 가게에서도 그렇게 용팔이 기법을 쓰더라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발품을 좀 파신다고 생각하시고 적어도 세 군데 정도를 다녀보셔야 돼요. 아, 한 군데 너무 하지 말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데를 가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모르거든. 근데 그 용팔이 기법이 뭐냐면 다른 데보다 엄청 싸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그 제품은 없다고 하고 그보다 비싼 바가지를 씌우는 게 용팔이 기법이거든요. 네. 그 감이 왔습니다, 지금. 예, 그런 거. 네, 제가 최근에 그 플립4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에 나왔죠. 예, 예. 대대적으로 그 포털 사이트 상단에 검색창 바로 밑에 광고가 엄청 났어요. 네. 플립 15만 원에 준다. 예, 맞아요. 저는 무조건 전화를 합니다.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당연히 아니죠. 예, 풀빵이라고 하는데 예. 135만 5천 원짜리가 그냥 할부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걸 다 빼주고 15만 원에 사는 것처럼 판매를 합니다. 아,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죠. 벌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 2016년도인가 그때 선택약정, 그러니까 고객들이 개통을 하게 되면 25% 할인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받을 수 있고 예. 아니면은 내가 한 번에 할인 받겠다. 예. 공시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선택약정을 25%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걸 우리 배워야 돼. 네, 네, 네. 왜냐면 이걸 막 섞고 쓰면 네, 사람 헷갈려. 지금 네, 네. 공시지원금, 아, 선택약정 네. 뭐가 많아. 그러니까 네. 그걸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뭐냐면 이거 알아야 되거든. 그냥 말씀드리면 2014년도 10월 달에 제정되면서 많은 그 용팔이 기법이요. 그렇게 네. 하셨던 분들이 많이 퇴출됐어요. 어. 왜냐면 호구되지 말라고 저기 정통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예, 예.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할인을 받으라고. 예, 예, 예. 그래서 1번 할인 받는 방법이 한 번에 할인 받는 방법 공시라고 하고요. 공시지원금. 네. 난 싫어. 나 매달 할인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아이폰의 경우가 그래요. 네, 아이폰은 네. 선택약정이라고 매달 할인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금 한 방에 받는 거와 연금으로 받는 것처럼 네, 네, 네. 이렇게 한 방에 받는 거는 공시지원금. 네, 네. 좀 맞습니다. 나눠서 할인 받는 거는 네. 선택약정. 선택약정. 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런데 선택약정으로 그 웹사이트에서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포털에서. 근데 이게 호도한다고 해야 되나? 고객들한테 선택약정
10만 원짜리 요금제 하면 25% 2만 5천 원이잖아요. 네. 24개월 동안 할인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거의 뭐 몇십만 원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2년 동안 하면 100만 원이 넘어요. 네. 이걸 할인해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나중에 할인해서 그걸 다 모아야 네.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네. 그걸 지금 마냥 100만 원 빼주는 것처럼 네. 표현을 한 거구나. 네. 그게 아닌데. 네. 지금 뭐 NH 다니는 그런 그 똑똑한 친구가 제 예. 동창이 하나 있는데 예. 그런 똑똑한 친구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보험도 들어달라, 뭐도 해달라. 야, 내가 판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너한테 해줘. 도와줘. 도와줬거든요, 제가. 근데 그래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라고 해서 돈도 한 30만 원 받아냈어요. 네, 그런데 네, 일단은 두 가지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파는 사람. 왜냐하면 24개월 동안 계속 10만 원짜리 요금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할인받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네. 다른 데서는 6개월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 네. 거를 여기는 24개월을 유지하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 슬그머니 요금제 내리면 된다고 하고 요금제 내리면 당연히 요금제에 대한 25%니까 5만 5천 원짜리 떨어지면 그만큼 할인 혜택이 줄어드니까 네, 그거는 처음 얘기한 건 못 받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기네. 네, 사기죠. 이제 알았어. 두 번째 뭐냐면 아니, 내가 분명히 핸드폰을 2년 약정을 했어. 했는데 그렇다고 2년 다 쓰고 싶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12개월째, 18개월째 바꿀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공짜로 했는데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갔더니 핸드폰 대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맞아요. 그 네. 내야 돼요. 네. 분명히 공짜로 했는데 그런 또 하소연 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통부에서는 선택약정으로 해서 받는 그 할인 금액을 꼭 핸드폰 단말기에서 빼는 것처럼 판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권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대리점에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광선 사장님처럼 이런 분 한 분 알아야 돼. 이게 사기치지 않을 분 네, 알아야 돼. 저 얘기 들었습니다. 그 예. 어떤 그 KT의 그 직원이 저한테 한 얘기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광선 사장은 사기를 당할지언정 사기를 치는 사람 아니다. 이 오래 이렇게 못하죠. 왜냐면 그렇게 예. 사기치기나 했다가는 일 못하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그 통신비는 무조건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하는 LG, SK, KT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금제 6만 9천 원인데 선택약정 하면 17,500원을 할인을 받고요. 또 결합 할인하면 또 만 원, 뭐 8,800원, 5천 원을 받아요. 그래봤 4만 원대거든요. 근데 그냥 알뜰폰으로 가면 3만 3천 원만 내도 무제한이 되니까 그건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대신에 그 서비스 받는 부분들은 없죠. 어디 가서 편의점 가서 할인 받거나 뭐 영화관 할인 받거나 이런 건 네,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브랜드를 쓰시는 네, 게 네. 좋고 아니 그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통신비를 줄이고 싶어. 뭐 결합 가족 결합도 필요 없고 네. 줄이고 싶어. 이런 분들은 또 알뜰폰이 네. 괜찮고. 이게 알뜰폰이 태생적으로 그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KT, LG, SK에서 독과점을 하는 그런 주파수대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같이 써라. 그래서 뭐 KT 스카이라이프, LG 유플러스 알뜰폰, SK 텔링크 하면서 그 메이저 회사들이 앞에 붙게 돼 있어요. 맨 네임에. 그러니까 그 알뜰폰이라고 할지라도 그 통신사 걸 같이 쓰는 거거든요. 통화 품질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저희가 뭐 알뜰폰 편을 들고 뭐 브랜드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사도 SK, KT, LG 유플러스가 있잖아요. 아직도 SK가 잘 터지고 다른 데가 덜 터지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데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면 통신 이게 뭐 이제 게? 각 통신사에서 이게 중계기를 달아줍니다. 실내 네. 실내에도 네. 뭐 가정이든 회사든 달아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음영 지역이 이제 없어질 수 있고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KT가 잘 되는 데서는 SK가 안 되고 특히 이제 뭐 지하 1층, 2층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거긴 또 KT가 되는데 SK가 안 된다. 그래서 KT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통신사가 되면 어느 통신사가 안 되고 그런 면들이 아직도 사실은 존재를 하긴 해요. 근데 극소 그러니까 공단 지역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 공단 지역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더니 집안에다가 중계기를 네, 무료로 설치해 주더라고요. 무료입니다. 그게 도대체 잘 돼요. 예. 네, 전화를 하면 무료로 와서 해 줍니다. 아, 그럼 되죠. 네, 아니 네, 했는데 네. 내가 어떤 통신이든 똑같습니다. 뭐 알뜰폰도 똑같아요. 잘 안 터져요 하면 통신사를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전화해서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네. 중계기 달아 주면 잘 터집니다. 그 터지고 안 터지고는 복불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금제를 한번 볼까요? 네. 그냥 사진 다 취급하니까 SK, KT, 네. LG 어디가 제일 쌉니까? 제일 싼데요. 네. 근데 이게 그 네. 알뜰폰에서 다 평준화 시켜버렸어요. 아 그래요? 탄탄하게 17,500원에 통화와 문자가 무제한인데 근데 데이터도 7기가나 주는 네. 그리고 느린 속도로 자동 옵션이 있어서 예.
그 데이터를 더 이상 안 쓰게 만드는 더 이상 돈이 안 나가게 하는 요금제가 17,500원에 각사마다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똑같아요. 오, 그리고 똑같아요. 또 33,000원이면 데이터까지 무제한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똑같은데 중간중간에 뭐 데이터 6기가를 준다거나 그래서 뭐 700원이 또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죠. 아주 자잘하게. 네, 자잘하게. 야, 그거는 진짜 일반 소비자들은 네. 모르겠다. 네, 그래서 사장님이 알아서 네, 해줘야겠네요. 네, 6기가 쓸 거냐 7기가 쓸 거냐 상관없다. 아. 난 많이 안 쓴다. 그러면 다만 700원이라도 또 빼드리는 거죠. 아니, 그래도 마진 좋은 거 파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제 그 알뜰폰이 아직은 또 마진이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서. 그러니까 네. 고객도 좋고 네. 우리 사장님도 좋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저도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오래 보시려고 그러시면 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네, 네. 아, 나도 뭐 남는 게 있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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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고객님도 네. 좋고 나도 좋고. 네, 네, 네. 고객님만 좋고 내가 나쁘면 뭐 네, 해줄 그렇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서비스직인데. 네, 네. 사람들이 너무 그 깎으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만 해요. 네, 좀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도 잘 받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구책으로 17,500원짜리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마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11,000원짜리 하시려고 하시는 주부님한테는 예, 얘기를 합니다. 예. 6개월만 썼더라고요. 아, 6개월만. 네, 제가 내려드리겠다. 아, 알아서 내려드리겠다. 네, 네. 또 그렇게 또 하시기도 하고. 안 쉬면 또 다른 데 가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저렴하게 하려면 내가 다 시장 조사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내가 네. 가입해갖고 복잡하게만 하고 하면 네. 돼요. 네네네. 네. 근데 우리 이광 사장님한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네.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가서 뭐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핸드폰도 네. 이렇게 옮겨주시잖아요. 데이터도 네. 옮겨주시고 네. 네. 그럼 비용이 다 들어간 거죠. 요금제. 그 실제 상황인데요. 3일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출근을 10시 반에 하는데 네. 9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네. 받을까 말까하다 받았는데 그 엄마 핸드폰 알뜰폰을 해줘야 되는데 알뜰폰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가면 할 수 있냐. 전사는 10시에 열리니까 10시에 오시면 해드리겠다고 해서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좋은 쪽으로. 어. 왜냐하면 전화하신 분은 그 실제로 자기 어머니가 청주에 사시는데 엄마가 인터넷으로 전화하고 인터넷 쪽에 전화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다섯 군데를 찾아다녔대요. 이걸 하려고. 근데 안 해주더라는 거죠. 알뜰폰을. 아.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냐면 그 자식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알뜰폰 준 거예요. 근데 싸게 좀 하려고. 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거 알뜰폰을 개통하려면 전화를 줘야 되고 내가 그렇죠. 내가 전화를 유심 해야죠. 받았다고. 받았다고. 그럼 이제 그 알뜰폰에서 전화하니까 LG 플러스 알뜰폰인데 그 가까운데 LG 플러스 가시면 개통 다 해줄 거예요라고 한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 어머니 그것만 믿고 예. LG 플러스 대리점을 간 겁니다. 다섯 군데 나간 겁니다. 안 해줬어요? 당연히 안 해주죠. 왜냐면 왜? 통신사가 다르거든요. 아. 알뜰폰이니까. 네, 네. 알뜰폰이니까. 네, 근데 LG플러스 알뜰폰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대요. 해줄 거다라고. 근데 해주질 않습니다. 해줄 필요도 없죠. 네, 다른 회사인데. 네, 네. 망을 LG플러스 네. 망을 쓸 뿐이지 회사는 다른 네. 거잖아요. 뭐 스카이라플 수도 있고 뭘 수도 네, 있고. 네. 뭐. 그래서 그런 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면 그런 게 없는 거죠. 제가 다 해주니까. 다 해드리고. 심지어는 찾아가서 해드리기도 하니까. 그래요. 네. 우리 이원 사장님. 그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핸드폰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려면 연락하십시오. 또 제 얘기 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호구는 안 되십니다. 그다음 너무 깎진 마세요. 이렇게 해줄 건 해주시면 또 알아서 되게 서비스를 다 해드리니까 또 주변에 많이 또 소개해 주시고 네. 또 소개해 주시면 선물도 주시더라고. 제가 3만 원씩 드립니다. 기부 앤테이크 확실합니다. 아, 진짜? 네, 진짜? 소개만 해도? 네, 네. 오, 이거 영어도 되겠다. 네. 오, 10명만 소개해도 30만 원 아니야? 맞습니다. 어쩌, 야, 대단하다. 역시 이게 확실하신 분이에요. 네. 주고받는 게. 네. 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 오신 거는 이렇게 이방 뭐 모신 김에 제가 하도 기사 때문에 호구된다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저도 또 덕을 받고 그래서 모셨으니까요. 아, 이광 사장님 제가 영상 밑에 연락처 남겨놔도 네. 되죠? 아, 당연히. 네,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뭐 댓글이든 뭐 상세피 남겨놓을 테니까 주변에 핸드폰 바꿀 분 있다 그러면 바로 연락하시면 살해하신답니다. 네.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제가 이제 13년 하다 보니까 네. 가장 그 고마워하는 분들이 그 고객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핸드폰을 해주거나 부모님의 요금제를 바꿔줘서 어떻게 이제 아니면 핸드폰을 좀 고쳐주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멀리 있어서 못하는 것들을 대신해줬을 때 고마워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람도 크고. 그래서 서울에 본인이 있다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니까. 청주인데 서울까지 가실 수도 있다? 부산도 갔습니다. 와. 정말 열정이시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뭐랄까 평생 단 한 번뿐인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분을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 그걸 느꼈어요. 저도
안양에 되게 존경하는 미용실 원장님인데 핸드폰이 너무 오래됐고 요금제 비싼 거 하고 계셔갖고 그랬더니 지금 네. 무료로 네. 핸드폰 무료되고 요금제는 낮췄고 핸드폰은 네. 새 걸로 네. 너무 감사하는데 또 안양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막 오케이 빡 다행입니다. 아,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모님 폰부터 한번 바꿔주시고요. 또 무료로도 바꿀 수도 있고 네, 요금제 그렇죠. 낮추면서 핸드폰이 새 거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네. 연락해보셔서 한번 관계를 맺어보시고요. 혹시 실수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혼내겠습니다. 제자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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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김효석 박사가 교장으로 있는 영업사관학교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수강료는 없으며 수료 후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날 때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을 참고하세요.